건축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하고 임원 16지 농정회요 등 세 가지 문헌에 세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강축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역. 여기는 대나무 진액입니다. 중력은 생강즙과 꿀을 함께 타서 마시면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좋다. 이것을 중탕을 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적당량의 중력에 생강즙과 꿀을 함께 타서 마신다. 2. 용기에 담아서 중탕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시면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좋다.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강죽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먼저 물을 여러 번 끓인 다음 생강즙 큰 한 숟가락, 중력 큰 한 숟가락을 넣어 다시 끓여서 꿀을 타서 마신다. 격담을 잘 내려준다. 지금 무살림경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은 1. 물을 여러 번 끓인다. 2. 1의 끓인 물에 생강즙 한 숟가락과 중력 한 숟가락 꿀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력.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진액을 양에 상관없이 생강즙과 좋은 꿀과 섞어 마시면 격담, 가슴에 막힌 가래를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이 차는 단지에 넣어 중탕을 하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중력의 생강즙과 꿀을 섞는다. 이 차는 단지에 넣어 중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필요합니다.